이제 한번 이 소렌토가 또 외형이나 또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실내 공간 뭐 디자인 이런 것도 알아봤고 이제 어떤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지금 도로는 약간 비포장이에요. 약간 비포장 일부러 한번 지금 타보고 있는데 비포장에서도 승차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의 소렌토도 사실 승차감 되게 좋았거든요. 반대로 경쟁 모델인 산타페는 승차감이 조금 딱딱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소렌토는 승차감은 또 좋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큰 차이 아니지만 프레임의 차이일 것 같은데 왜냐면 서스펜션은 다 동일한 것 같더라고요. 기존 방식을 똑같이 썼는데 프레임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조금 차태도 약간 낮은 중심이 좀 낮은 느낌이고 또 승차감도 조금 개선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또 이 너무 딱딱해지고 그러면 어떡하나 했는데 산타페처럼 근데 그렇지 않고 괜찮은 것 같고 자 이렇게 또 좋은 도로 와서 시작해 보면요 출발할 때 감은 제가 계속 타보니까 경쾌하진 않아요. 이렇게 부족하지 않은데 이게 미션에 좀 바뀌어서 그런 걸것 같긴 한데 엔진이 바뀌었으면 보통 힘이 세지기 마련인데 힘이나 이런 거 다 똑같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연료 효율을 좋기 위해 세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미션도 이제 내구성도 뭔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제 토크를 좀 더 이제 많은 토크를 받을 수 있게 더 고성능 엔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션도 바뀌고 했는데 더 좋아진 걸로 바뀐 거죠. 근데 출발할 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초기에 바로 직결돼서 체결되어 있는 느낌이 아니고 뭔가 약간 이게 정확한 표현이 아닐 수 있는데 슬립되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따가 저희가 또 촬영하면서 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또 이게 제가 주차하고 하다가 후지를 넣는데 시동이 꺼져요. 예, 그거 제가 다시 한번 이따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시승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출발은 엑셀을 좀 힘차게 밟으면은 이렇게 축 나가는 건 문제 없는데 그렇지 않고 살살 조심하게 천천히 저속으로 움직일 때는 조금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이제 다르게 또 말씀드리면 우선 시트는 좀 이렇게 여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꽉 잡아주는 느낌은 없습니다. 뭐 이 차가 추구하는 게 약간 뭐 가족들 다 같이 패밀리 카로 크루징하면서 타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겠지만 근데 시트가 아래쪽도 그냥 평평하고 넓이 길이도 적당한 정도고 엉덩이도 잡아주고 받쳐주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등받이는 이렇게 등은 받쳐주는데 옆에 사이드 받쳐주는 느낌은 조금 없고요. 그래서 시트는 조금 더 고급스러우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약간 생각도 조금 들고요. 왜냐면 이 승차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이 운전자한테 느낌을 주는 거는 이 시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트만 좋아도 차가 되게 좋게 느껴지는데 시트가 조금 더 좋아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차는요 아까 실내 소개해드린 거는 브라운 컬러였고요. 이번에도 또 다른 컬러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블랙 컬러로 스티어링도 이제 다 가죽이에요. 안쪽 바깥쪽 아까 투톤이지만 이 차량은 블랙이다 보니까 원톤으로 보이긴 하는데 안에까지도 전부 다 가죽이 되어 있고 손이 닿는 부분도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도 굉장히 시인성 좋게 네,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게 모드에 따라서요. 이따도 보이겠지만 이렇게 보신 것처럼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다시 스포츠 모드 그리고 스마트 모드까지 이렇게 계기판이 풀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주행 정보라든지 이런 거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 모니터도 굉장히 크고 운전하면서도 손을 터치가 하기 쉽게끔 위치도 잘 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들도 터치가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직관적으로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마련이 잘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굉장히 나름 괜찮고요. 근데 이제 헤드 디스플레이가 다양한 정보 주는 거 좋아요. 근데 요즘 차들 너무 커져서 그런지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이고 약간 작은 느낌이 납니다. 뭐 없는 것보다 당연히 있으니까 좋고 한데 그런 거는 조금 더 미션이 버튼식이 아니고 저희가 다이얼식이잖아요. 이게 K5도 적용이 되고 뭐 모아비도 적용되고 했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버튼 누르는 것보다 훨씬 직결성이 있고 감이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어떤 걸 넣는지 후진할 때도 굳이 눌러서 안 눌러도 되고 그냥 바로 탁탁 이렇게 하기 편하더라고요. 파킹할 때도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재질도 나쁘지 않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요 아래쪽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행 모드가 4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걸 누르면 이제 샌드, 머드, 스노우 같이 터렌 모드가 또 변경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 예, 표시가 나죠. 터렌으로 바뀌면서 예, 스노우 모드 다시 한번요. 예, 스노우 모드 이렇게 머드 모드 샌드 모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니터에도 표시가 되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작동을 해보니까 사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고요. 약간 구동률 차이만 나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게 있는데 예, 요소수 당연히 들어가고요. 대여차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구동 모드 표시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모드에서는 전륜 쪽에 이게 전륜 기반이거든요. 전륜 쪽에 힘을 많이 주고 근데 이제 아까 같이 뭐 머드나 이런 모드에서는 거의 앞뒤 배분을 비슷하게 가져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래서 주행 모드에 따라서 약간 구동력 배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쓸 일은 많이 없을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 뭐 에코 모드 이 모드 주행도 차이가 크진 않아요. 서스펜션이 발라진 이런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미션 변속이 좀 늦춰지고 좀 더 엑셀링이 좀 예민해지는 거, 그리고 핸들이 스티어링 휠이 약간 예, 반응이 조금 예민해지는 거 정도 빼고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타면서 좀 느낀 건데 이게 엑셀이 이렇게 밟잖아요. 이 바늘이 확확 빨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차는 반응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계기판은 좀 더 빨리 움직이고 실제 차는 그거보다는 좀 한 박자 늦게 움직이는 느낌? 예, 그런 조금 이질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서 예, 나름 만족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앞에 예, 전면부에 3세대 이렇게 소렛도가 있습니다. 3세대 뒷모양이 저렇고 측면 모양이 이렇고요. 예, 전체적인 디자인 느낌 비슷한데 디테일들이 좀 차이가 있죠. 네, 자 우선 방지턱 한번 넘어볼게요. 지금 40km 정도 예, 뒤에서는 뭐 물론 물건이 있으니까 소리 나긴 하는데 이게 방지 넘을 때도 굉장히 나쁘지 않고 좋아요. 감이 좋고요. 코너 이렇게 돌 때도 예, 잘 버텨주고 SUV 치고는 굉장히 나쁘지 않고요. 방지턱 한번 더 넘겨 볼게요. 이번엔 60km. 예, 60km에서 어떤 느낌이냐 하면 예, 굉장히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잘 넘습니다. 예전에 SUV 같은 경우는 물론 소레토가 승차감이 좋긴 했었지만 좀 쿵 하는 약간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60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가속도 충분하게 잘 됩니다. 뭐 힘이 아주 뛰어나거나 넓거나 뭐 속도가 확 나는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출발할 때 좀 빼고는 이상적인 주행에서는 전혀 힘의 부족함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음이나 진동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이게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이 핸들이나 이런 곳에 이제 진동이 들어오기 쉽고 소음이 넘어오기 쉬운데 소음이나 진동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간혹 가끔 이제 핸들을 통해서 진동이 좀 들어오고 그리고 소음 쪽에 조금 약한 거는 이 약간 풍절음하고 노면 소음이 좀 올라오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그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게 크거나 예, 아니면 반대로 다른 부분이 조용하니까 그게 작게 느껴지거나 예, 크게 느껴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는 뭐 크게 뭐 단점으로 지적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차가 그 사실 저는 약간 K7급의 패키징으로 나오면 어떨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K5급으로 맞춘 것 같아요. 예, 모하비가 K9하고 비슷한 급으로 좀 디자인도 좀 한 것 같고 패키징도 그렇고 그리고 텔루라이드가 K7 느낌이라 그걸 남겨놔서 그런지 요 트렌토는 K5급으로 조금 세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그게 나쁜 건 아니고요. K5도 이제 K5가 아니고 K7은 있으니까 뭐 6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희 또 시승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뭐 그런 이렇게 좋은 차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불만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더 고속으로 좀 달려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게는 조금 어렵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차를 가지고 뭐 고속으로 달리시고 뭐 이러실 건 아니고 가족분들 대부분 타시기에는 제가 타보니까 전혀 손색 없고 부족함 없이 가족분들이 여러 분들이 만족하면서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제가 탄 게 6인승인데 6인승은 이제 좀 추천드리면 제가 볼 때는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좀 이상의 가족 패밀리카를 타기에는 6인승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좀 나이가 더 어린 친구들, 전에도 한번 이제 모하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뒷좌석에서 이제 엄마가 케어를 해줘야 된다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둘일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7인승을 선택을 하셔서 가운데에 엄마가 타서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제 아는 지인이 그렇게 한번 타보더니 좀 불편함을 얘기를 해서 안내를 한번 드린 거고요. 코너도 보시면 지금 60km거든요. 이렇게 크게 돌아도 뭐 거의 밀리는 거 전혀 없고 불안감 없이 잘 돌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제가 이번에 이걸 타보니까 그 버전이 좀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들이 좀 향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 지금 저희가 반자율 주행을 좀 보여드리긴 좀 어려운 여건인데, 반자율 주행을 저희가 해보니까 기존에 비해서 굉장히 정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해진 만큼 운전자한테 불안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나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막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많이 이용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뭐가 있었냐, 우선 조향이라든지 뭐 거리 조절 이런 것도 좋아졌고, 또 차가 끼어든 차가 있으면 끼어들 때도 워낙 거리 조절 잘하는 거, 이런 건 뭐 기존에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게 차가 완전히 정찰하면 페달을 밟거나 스위치를 다시 켜서 차를 출발을 시켰어야 되거든요, 정체 구간에서. 근데 이제는 이 차는 정체 구간에 되면 자기가 다 쓰고요. 그리고 완전히 멈춰 쓴 상태에서도 앞차 출발하면 자동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가고 서고 할 때도 제가 조절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진짜 이제는 스마트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막히는 시내도로에서 제가 아주 유용하게 썼던 거, 이런 것도 이 차만의 좀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가 크렐이 들어가긴 했는데 아주 이렇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반형보다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따도 제가 이제 총평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주행에 대해서는 뭐 이 차가 뭐 스포츠카나 뭐 주행을 위주로 하는 차는 아니고, 이렇게 일상적인 도로라든지 가족들과 탈 때 어떠한지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다음에 2.0, 2.5 가솔린 터보, 그리고 또 1.6 가솔린에 모터가 들어간 하이브리드 모델이 또 준비가 되면 또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이브리드에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저도 그 차를 가장 타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다시 차가 수배되면 또 정보 드리면서 그때는 좀 더 이제 주행에 대해서도 좀 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행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네, 신형 소렌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 주차 기능이 있어서, 네, 후진도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딱 부딪힐 것 같으면은 자동으로 쓰기까지 하거든요. 많이 똑똑해졌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한번 저희가 소렌토를 한번 타봤는데요. 우선 4세대로 되면서 모든 것들이 바뀐 풀체인지 모델인 만큼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기존과 비슷한 부분이 좀 없잖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엔진도 좀 좋아졌고 미션도 좀 달라졌고, 특히 이제 외관적인 디자인이라든지 안에 실내 디자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세세하게 좀 신경 쓰는 것들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소렌토가 출시 전부터 뭐 다양한 이슈 때문에 또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또 실제로 이렇게 출시되고 나서도 또 실제로 보시는 분들, 오늘 저희 촬영하는 데서도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구경도 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 대수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기대가 되고요. 지금 이 차에 대해서 좀 가격을 좀 안내해 드리면, 차량 가격이 모델에 따라서 2,900부터 시작해서 3,200, 3,500, 그리고 이 차량이 가장 좋은 시그니처 모델인데 3,800입니다. 예, 3,800만 원이면 이 정도는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차 이제 풀옵션이거든요. 그럼 옵션이 더해지면 이제 얼마냐? 약 4,700만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팰리세이드랑 가격 차가 별 크지가 않아요. 근데 팰리세이드보다는 제가 볼 때는 훨씬 품질이라든지 기능적인 면, 성능, 뭐 실내 공간도 부족하지 않고요. 모든 부분이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를 아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차로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격이 4,800 가까이 되는 거는 좀 비싸다 생각이 들면, 제가 볼 땐 여기에서 불필요한, 제가 볼 땐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산다 그러면 터레인 모드 시스템 같은 2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저 같으면 뺄 것 같아요. 그런 거라든지 몇 가지를 빼서 한 4천 중반 정도 맞추면 그럴 정도로 뭐 좀 이해가는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총평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 차량이 아까 말씀드린 4800이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별은 3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뭐 다른 분들 보시면 시승기 보면 너무 좋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가격이라는 걸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4800만원이다 그러면 별 3개지만 만약에 4500, 4000 초반까지 맞출 수 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별 4개, 사실 4개 반까지도 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차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뭐 소음이나 진동 또는 약간 몇 군데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기도 하지만 4000만원 초반 정도 되면은 큰 게 무리 없지 않나,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카리브가 이제부터 좀 하나 추가 넣어드리기로 하려고 하는 게, 이 차를 만약에 내가 산다 하면 가격은 얼마로 매길 수 있느냐, 요걸 제가 이제 앞으로 항상 시승차에다 넣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차 풀옵션까지는 아니고요, 풀옵션에서 몇 가지 좀 제가 불필요한 거 빼고 이 차가 적당하다고 느끼는 가격은 4000, 조금 더 주면 4100, 약 4000 초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한번 소렌토 잘 타봤고요. 지금까지 카리브였고요. 저희 쪽 구독하고 알림도 설정을 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번에 네이버 인플루언서 또 선정이 되고 하면서 또 좋은 결과도 얻고 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인플루언서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오셔서 팬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리브였습니다.